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그 김윤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주 완산가 김윤덕 의원입니다. 먼저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. 헌법재판소에서 2대1 판정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결정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법적 체계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제 뭐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제 기초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하는 그 문제의 문제인식을 살려서 전 이후에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이제 사무총장 질문을 드리겠는데요. 그러니까 이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우리 선관위의 좀 구체적인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다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게 되는 건 첫 번째로는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00명, 100명을 하겠다는 그런 안이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 감정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런 몇 가지 이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총장님이 좀 생각하시는 바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 지역구가 200명으로 줄고 200명으로 줄은 조건에서 보자면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급격하게 줄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선관위안을 그대로 해석하면 농촌 지역의 의원 수는 줄여도 좋다. 그래서 줄인 것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된다. 이렇게 해석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재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이제 의석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역구 의석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24석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. 아니, 잠깐만, 현재 그 총장님 잠깐만 예, 예. 제 답변을 막는 게 아니고요. 예. 총장님이니까 문제를 예.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. 이런 조건 때문에 의석수는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구 200대 100으로 하고 이것이 헌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정치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중앙선관위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현재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선차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.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. 네, 예. 현재의 조건에서는 의석수를 고정하고 농촌동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그걸 관철해야 된다. 이 주장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. 그러니까,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독일식 저희가 제안한 대로 병용제를 채택해서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 우리 그 정치 사회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아니 삼촌장님 획기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역주의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 측면에서는 농촌 지역이 획기적으로 대표성이 죽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질문하는 겁니다. 저는 그걸 감수해야 된다.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 완화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죠. 그게 아니라면 선관위에서는 소위 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보완 장치를 선관위가 내놓아야 된다. 발언해야 된다. 그걸 정계 측에 밀어서는 안 된다.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게 있겠느냐?
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야 선관위 안이 이어져서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되어 가는데 논의가 이어져 가지 않겠습니까?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정계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혹은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저는 충분히 그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 위험성 논의가 있어요.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논의된 정계특위에서 논의되는 걸 수용할 수 있다. 이 정도 선인 거고요. 일단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200대 1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에 지금 당장 농촌 지역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 안 해도 현재 체제 내에서도 저는 이미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화되어서 우리나라의 국토 불균형이 더더욱 심화되어 가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?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계층이 어차피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의 말씀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획기적인 제도라면 그 획기적인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의원 정수 문제, 농촌동 국회의원 그 배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선관위에서 보다 분명한 답을 통해서 발언해야 된다. 그리고 그게 정계층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, 석패제와 같은 다양한 선관위의 제안과 더불어서 논의되는 형태로 가는 게 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. 그래서 중요한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논의에 대해서 선관위가 침묵하지 마시고 발언해 주기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은 우리 김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